우승팀은 인천현대제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인천현대제철이 우승할 수도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챔피언은 인천현대제철이 인천현대제철 우승이 확정! 연결전 챔피언은 인천현대제철입니다. 빠르게 돌았었어요. 다시 이민아 아크 정면 짧게 밀어줬습니다. 이소담 한번 접어놓고 이소담 슈팅 골! 들어오는데요. 패스 연결됐고요. 슈팅 골! 하모니 그에게 엘리에게 연결됐습니다. 엘리 슈팅! 슈팅 골! 심선 크로스 올려줬습니다. 넘어졌습니다. 그대로 슈팅! 코스 반대편 헤딩 좋아요. 자 슈팅까지 들어가 들어왔어요. 골은 2대 1이 됐습니다. 오 가만 올라오는데 다시 한번 슈팅 들어갑니다. 비어있는 공간 슈팅 들어갑니다. 최정의 왼발 크로스 헤딩 골. 김혜리 주고 들어갑니다. 이소담 발 맞았어요. 김혜리 터치 이후에 왼발 슈팅! 나무입니다! 아, 이렇게 올라오는데요. 마지막 펀치! 하지만! 그대로! 어서요. 치고 들어왔습니다. 그대로 슈팅 반대편! 빠르게 올라가요. 전세기 제철했습니다. 아크 정면 오른쪽 밀어줬어요. 크루스! 여기서! 저희보다는 한수원이 오히려 더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저희는 좀 여유로운 편이고 또 한수원은 저희를 쫓아와야 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막 조급하고 그렇게 부담감을 갖지 않는 것 같습니다.